maravillosa, increíble, realmente maravillosa. So it was one of the greatest. That performance can make anybody happy. I think it여러분의 곁에서 사랑과 희망을 나눠온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로 벌써 설립 60주년을 맞았는데요. 1964년 설립 이래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온 지난 60년은 그야말로 감동과 기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 같은 60주년의 의미를 전 세계와 함께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희망 콘서트가 드디어 오늘 이곳 한국에서도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인데요. 이곳 아람음악당은 클래식 음악이 가장 잘 전달되는 슈박스 형식의 클래식 전용 홀을 구비한 시설로 유명하죠. 그래서 전문 음악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펼쳐질 멋진 공연을 기대하며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현장의 열기는 지금 어떠한지 김석영 리포터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영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공연이 펼쳐질 아람음악당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입장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네요. 잠시 몇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희망 콘서트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페루와 또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렸던 희망 콘서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와, 그 규모나 수준이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꼭 가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고요. 메시아 오케스트라가 전 세계에 재난이 닥칠 때마다 자선 연주에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취지도 정말 좋지만 경연 실력도 굉장히 수준급이어서 오늘 매우 기대가 큽니다. 오늘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이 전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이 될까? 근데 이제 연주회를 마치고 났더니 너무나 큰 환호와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는 그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에서 메시아 오케스트라가 또 희망 콘서트를 이어가는데요.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전부터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희망 콘서트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음악과 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는 세상에서 지구촌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교회 60주년에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기념하고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복지와 화합, 글로벌 연대를 이루는 데 있어 하나의 결정체로 빛을 발하는 융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희망 콘서트에는 정재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무려 300여 명의 내빈들이 함께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메시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무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희망 콘서트의 포문을 연 메시아 오케스트라의 힘찬 연주.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메시아 오케스트라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만 구성된 120인조의 관현악단인데요. 품격 있으면서도 친근한 연주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메시아 오케스트라의 멋진 무대, 조금만 더 감상해 보실까요?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이 특별히 오늘 무대에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다들 기대되시죠? 전 출연진이 함께 장식한 마지막 무대, 영원한 친구
Amigos para siempre. Amigos para siempre. La canción Amigos para siempre fue particularmente conmovedora para mí. Muchas gracias por haberme hecho parte de este hermoso evento. 이렇게 또 감격적인 자리에 많은 분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들 너무 보람되고 오늘 정말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음악, 오늘의 이제 빛의 연주 뭐 이런 걸 좀 널리 널리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골고진 길을 가시면 많은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내내 감동스러웠고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Quiero felicitar a la Iglesia de Dios en este 60 aniversario, en este concierto tan especial que hemos tenido, que se llama Esperanza. Ustedes no solamente hablan de esperanza, sino son un elemento de esperanza cuando visitan los diferentes países, por ejemplo el Perú. Quiero agradecer muy especialmente a la Orquesta Mesías, que estuvo en el Perú hace unas pocas semanas. Muchas gracias. Асаахан мондог тогж боссоо. Тэгэхээр энэ байгуулсан хөвдөөс одоо дэлхийд дахин таанд ажилтай энэ хүнд хэцүү цаг үед энэ их том сахан урлагийн тогтолцол олон хүмүүс бас ирээдүйдээ итгэх ийм энерги, эрч хүчийг өгсөн байхаа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 Тэгээ хананимийн교회하고 접하게 된 게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발벗고 환하게 나서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요. They are really incredible. They are not just thinking for their lives. They are thinking for the others' life. That I like the most for the Church of God.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그 안정과 평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60주년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구신점이 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페루에서 매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안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많은 영향력과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저 또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음악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번성의 길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화이팅! 음악으로 사람으로! 음악을 통한 위로와 힐링 그리고 환희 정말 이 모든 감동이 희망 콘서트 안에 빼곡히 담겼던 것 같은데요. 소망이 필요한 인류에게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동행해온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의 희망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